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키가 170 이상만 되는 분만 인터뷰하는 방송. 뭔가 모델 포스가 난 분만 인터뷰하는 방송. 느낌 있는 분, 뭔가 강남 스타일 그런 분만 인터뷰하는 방송. 저는 유튜버 출발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굉장히 카메라가 들어왔는데 전혀 뭐 어색한 거 없으시고. 출발! 제가 딱 보는 순간 이 여성분의 직업은 뭔가 모델이 아닐까라고 제가 충분히 예상 한번 해보겠거든요. 혹시 직업이? 회사원입니다. 일반 직장인이신가요? 뭔가 운동을 하는 그런 또 뭐 직장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일반적인 직장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떤지 여쭤봐도 한번? 화장품에서 다니고. 화장품에서? 혹시 본인이 모델도 하시고? 아니. 아 그건 아니시고 키가 몇인지 한번 여쭤봐도?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180이 넘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한 178 정도? 어떻게 알았어요? 딱 보면 알죠. 자 제가 180, 한 1, 2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와 약간 유전이신가요? 키가 좀 크신 것도? 유전이에요. 부모님도 약간 좀? 엄마가 저희 집에서 제일 작은데 예. 74예요. 어머님께서 그 시대에. 그럼 아버님은 키가? 아빠 84예요. 84. 혹시 형제 관계가? 자매 뭐 또 있으시고? 남동생 있는데 예. 88이요. 키는 유전입니다. 의상의 약간 지금 코디라던가 컨셉 자체가 아우 시원합니다. 20대 후반 정도? 올해 서른이요. 서른이 좀 되니까 좀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체력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혹시 지금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좀 느끼는 건가요 혹시? 술인가요? 술도 어제 먹었는데 예. 지금 일어나서 지금 나온 거예요. 아 원래 같았으면 7시에 조깅하러 나갔어요. 7시 조깅하고 11시에 서프라이즈 보고 맞잖아요. 12시 단 바로 전국 노래장 봤을 텐데 동물농장 보시고 맞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동물농장 딱 켜보면 이제 끝날 때 신동엽 아저씨가 안녕 이러고 딱 그때 이제 실례지만 남자친구는? 지금 없어요. 지금 없단 말씀은 뭐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은 약간 쉬는 시간이다. 네. 그렇죠.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미모가 좀 출중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뭔가 좀 모델 같은 남자를 또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추측? 어떠신가요? 못생긴 거 좋아해요. 못생긴 거 좋아한다? 어떤 이유에서? 잘생긴 것들은 얼굴 값을 하더라고. 그 말인즉슨 내가 잘생긴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 새끼들 안 되겠더라. 이 못생긴 남자와 잘생긴 남자 좀 이렇게 다르다. 못생긴 애들은 매력이 있어요.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저는 지금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뭐 딱 봐도 못생겼잖아요. 아니 저 제 군에는 못생긴 분이 들어가진 않으세요. 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저 대체 누구 만났나요 혹시? 진짜 못생긴 애들. 아 진짜 못생긴 애들. 그럼 비주얼을 좀 뛰어넘는 그런 매력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할 일 잘하고 아니면 뭐 스타일이 좋다던가 아니면 인성이 좋아요 그런 애들. 배려 잘하고 착하고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성분께서 지금 이상형이 저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특별하게 지금 이상형을 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커피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너무 더워. 그리고 커피가 나가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커피 드리는 분에게는 제가 연락처를 받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와. 오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좋아요, 사실 연락처 좀. 예. 사실 저는 그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여성분에게 이렇게 번호를 제가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서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피와 함께 제가 연락처를 받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다 번호 눌러주세. 이렇게 번호가 안 나오게. 자 여러분들 이제 커피를 제가 또 대접을 해드렸고 예 오늘 그 커피의 주인공과 출발연수에게 번호를 주시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간단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번호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아직 술이 덜 깨는데 술 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커피도 너무 잘 마셨고 그렇죠. 잘생긴 분 만나뵈서 기분 좋네요. 술 게임에 있어서 제 얼굴보다 좋은 게 없어요. 보는 순간 뭐야 술 확 깨네. 이런 효과가